수사샤의 근황 토크 시작합니다. 제가 새로운 카메라를 하나 장만했는데 잘 나오고 있나요? 있겠죠? 노란색 불? 카메라에, 아, 마이크에, 귀에. 초록색. 초록색 불러요? 카메라를 새로 사서 잘 막, 그러니까 잘 찍히는 건지 멀리서 초점이 잘 잡히는 건지 의아스러워가지고 제가 근황을 브이로그로 계속 담으려고 했는데 진짜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너무 많이 바빠서 편집을 하고 뭐 하고 할 겨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나의 근황을 보여주면 좋을까 하다가 뭔가 그냥 일기 쓰듯이 읊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처음으로 제가 샤넬의 코코 크러쉬 주얼리 화보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바자 매거진이랑 같이 촬영을 했습니다. 하고 촬영을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끝났어요. 옆구리 살이 좀 지켜 쓰이는 그런 아웃핏입니다. 저이지만 결과물이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뿌듯했고요. 그리고 다들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 몰이라는 빈티지 가구를 보여주는 그 브랜드 그 친구들과 함께 서울에서의 전시를 아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어머 왜? 영우야 네. 옷을 입고 와야지. 미쳤어. 진짜 놀래. 입고 와야지. 너 아무리 살을 뺐다고 라이프를 찍었다고 그래도 그렇지. 초콜릿 토큰이네 우리 영우. 당연하지. 초콜릿이네. 안녕. 오늘은 전시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렇게 갈까? 오늘 전시의 마지막 날인데 소감이 어떠시죠? 오늘 화이팅! 오늘 화이팅! 화이팅! 아 지금 벌써 줄을 서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누군가와 저와 눈을 마주쳤고요. 누구시지? 나 지금 방금 이렇게 봤는데 누군가 그 사이에 마주쳐버렸어요. 근데 사실 제가 너무너무 바빴던 게 하필 그 전시를 하는 그 주간에 저를 도와줄 수 있는 핵심 멤버들이 다 코로나에 걸려서 그 전시장에 제가 상주를 했고요. 3박 4일 했나 우리? 수, 목, 금, 토, 네, 3박 4일을 했는데 상주를 했었고 좋아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다 제가 핸들링을 했죠. 우리 친구들과 함께. 그래서 전시 준비부터 끝까지 하루도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고 아이를 봐야 됐기 때문에 그 주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선물 이벤트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이벤트의 당첨자분을 직접 만났어요. 전화하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진짜 두근두근. 저희 구독자님을 제가 처음 만난 거잖아요. 근데 뭔가 영광의 순간이었고요. 그녀와의 아주 부끄러웠던 만남은 모리와의 서울전시 첫날. 여기서 이 같이 찍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 광각이 안 들어오냐. 안녕하세요. 어떡해. 어떠셨어요 근데? 마음이 어떠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실 아이들을 그 장학 그걸로 보살피면서 학습 지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한번 전화를 못 받고 이제 죽어가는 와중에 이제 문자를 보고 꿈인가? 꿈인 줄 알고 머리가 하얗다가 전화를 드렸는데 네. 목소리 듣자마자 눈물을 진짜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녀가 첫 손님으로 왔었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당첨자? 그러니까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의 취향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어서 그냥 고르셔라 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분에게 여러 가지의 이제 가구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드리고 전시장에서 셀렉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죠. 그래서 직접 셀렉을 하셨고요. 좋은 시간을 보냈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그리고 가구 전시를 잘 마쳤습니다. 모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고생해가지고 와 대구에서 가구를 다 들고 와서 전시장에 DP를 하고 전시 기간 내내 상주하면서 오시는 분들을 응대해드리고 아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감사했죠. 아, 이 감사함을 어떻게 하나. 이 쥐포 태우는 소리가 좀 그렇네. 잘씨 지금 저분이 갑자기 수사샤 걸스 채널을 오픈하시더니 저한테 자꾸 이래라 저래라. 아니야 원래도 근데 이 마이크 선이 이렇게 꼬여있는 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데 참말로 어려운 디지털 세상. 아이씨 어디까지 얘기했어? 어 머리 친구들이 너무 많이 도와줘서 아 진짜 고생 많았다 우리. 자 여기 껴봐 여기 껴봐. 우 예. Sunset and forest the end. 예. 그리고 제가 PT를 시작했어요. PT를 근데 시작했는데 전시를 일주일 넘게 하면서 그 기간에는 운동이고 뭐고 그냥 쉬기 바빴죠. 그냥 아니 자기 조금이라도 잠을 자자에 바빴기 때문에 그 일주일 또 이렇게 넙적 뛰어넘었지만 어쨌거나 운동을 다시 시작했다는 것은 아주 큰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아주 엉망진창 라이프 패턴에 있어서. 엉망진창은 아니지만 굉장히 피곤하고 나를 위한 시간을 투자하는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운동을 시작하면서 조금의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책도 샀어요. 다이어리랑. 다이어리를 회사 다닐 때 이후로 처음 산 것 같은데 다이어리가 아니라 약간 다이어리를 빙자한 메모장이죠. 그렇게 많은 일정을 끝내고 어느 날 이제 집에 앉아있는데 저희 집이 사실 경기도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의 앞에 뷰가 완전 시골 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앞이 시골 뷰라서 이렇게 탁 트여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는 노을이 진짜 멋져요. 근데 진짜 하늘 너무 예쁘다 근데. 어, 아니 저기 문열고 찍어봐봐. 진짜 예뻐 저기 가가지고. 어? 아니 지금 이 집이 우리 집에서 보이는 이 장면이 너무 멋져. 저 시계 찍어봐. 방금 얘기하고. 아니 지금 딱 좋아. 조명 끌까? 아니 딱 좋아. 아빠? 진짜 뷰가 참 좋네 우리 집. 자 이씨 저거 돌려서 시켜서 찍기? 아니 돌려야 돼. 지금 이거 이 시간을 즐기려고. 좋지. 역시. 네. 뷰를 즐기기 위해서 올려봅니다. 하지만 너무 더러워요 창문이. 그러니까 진짜 멋있네. 아니야 이미 아니 불이 있었어.
boys. 가구 하나도 안 보이. 이렇게는? Not really. 저게 임팩트야? Yes. Why? 근데 그 노을을 보고 있는 그 우리 집에서 그렇게 멋진 노을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이 모든 상황이 아이들이 너무 귀엽고 너무 좋았어요. 제가 진짜 애틀나 이브가 새벽 6시면 일어나거든요. 같은 방에서 자요. 저희가 4시서. 근데 이브가 먼저 일어나면 계속 엄마를 찾아요. 그 소리에지 애틀나가 깨요. 애틀나 한 7시까지 잘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브가 한 5시 반부터 깨는 것 같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하루씩 되죠. 그러면 아침 먹이고 뭐 저는 일하러 갔다가 남편이 애를 보면서 재밌는 놀이도 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뭐 하루가 금방 가요. 근데 이제 봉진씨가 그렇게 애들 보면 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멘탈적으로. 그럴 때는 한번 운동을 하면서 딱 풀어줘야 되는데 사이클을 타러 나가면 제가 아침에 이제 애들 둘을 케어를 해요. 근데 어느 날 그 모습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 죄송해요, 이게 저녁 시간이구나. 아침이 아니야. No, no, no. 50분경의 상황이에요. 이브가 근데 너무 잘 먹어요, 밥을. 이브는 진짜 그냥 주는 대로 그냥 쫑쫑쫑쫑 다 받아먹고 그 입술이 너무 귀여워. 요즘에 자꾸 푸 이러거든요. 진짜 죽겠어요. 진짜 너무 귀여워. 진짜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귀여워. 애틀나는 진짜 집실이 안 먹어도 옆에서 그 밥 한 번 들어가나 하면 안 먹고. 제가 봤을 때 이브가 애틀나보다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이브가 지금 10kg거든요. 애틀나는 12.7kg 정도 하고 3kg 채 차이가 안 나는 연년생 걸스입니다. 이브 어떤 아이콘 골라봐요. 컵케이크 아이스크림 주세요. 그러다가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열심히 촬영을 하고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고 여기 이렇게 예쁜 장미? 요 장미? 촬영하고 남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예쁘죠? 그리고 옆에는 봉신씨가 애틀한 왜 맨날 애틀나게 자? 근데 자기 씨 왜 여기 앉아 있어? 저기 안 앉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몇 년 만에 새로운 맥북을 샀는데요. 지금 너무 신났어. 그리고 저렇게 말렛 체어, 말렛 스티븐스 체어 저거 네 개를 저희가 네덜란드에서 사왔는데 제가 집에서 쓰려고 따로 샀었거든요. 그리고 저 스투케 같은 경우는 중고로 샀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저걸 구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좀 깨끗하게 치워놓을 걸. 아주 더러운 우리 책상, 아니 테이블, 아니 식탁. 그리고 사실 촬영을 하고 있었지만 빨리 정리해야 되는 이 시스템. 여기까지 저희 근황이었습니다. When the clouds start rolling in, when the flowers lose their head, it's the lies that keep them smiling. Slowly dying, like the world is just deciding to stop it spinning.